다시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 아루아코족 마을이다. 아루아코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문명의 이기를 강하게 반대하거나 막지 않고 그 수용을 각자 개인에게 자유롭게 맡긴다고 한다. 씻고 온 침대를 옮기는 곳으로 들어가 보니 체중계도 보이고 간이 침대도 보인다. estaba bajando la cama que yo soy enfermera y yo ayudo acá con la comunidad y para poder dormir acostar a los pacientes para atender o que venga a dormir acá en tiempo que ellos necesitan su tiempo. ¿Tú estudiaste afuera? Afuera en Santa Marta. En Santa Marta estudiaste enfermera. Auxiliar de enfermería. 제일 먼저 마을의 어른이신 추장님께 인사를 하고자 마을에 신성한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무 아래 추장님이 앉아 계신데 멀리서도 그 위엄이 느껴진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받기 위해 스페인어가 가능한 도민가와 함께 추장님께 다가갔다. 도민가가 상황을 대신해 통역을 한 후 도민가의 신호를 받고 나서야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막상 인사를 하니 추장님의 따뜻한 환대에 긴장이 풀렸다. 아루아코족은 자연을 보호하는 족이다. 하얀 모자와 옷도 눈과 강, 산을 의미하며 옷 또한 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곳 추장님도 포포로를 하고 있어 여쭤봤다. 따딴사마라는 이 지역사회는 모든 발생의 뿌리, 시작을 뜻하는데 이는 곧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고 포포로도 지구의 어머니를 뜻하는 것으로 원주민과 포포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전통에 따라 세 번은 더 와야 아루아코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에 추장님께 덥석 약속을 했다.